아기양 삼형제. 이제 너희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지어서 살 때가 된 것 같구나. 집을 지어서 살라고요? 우리가요? 뭘로 집을 지어요? 밖에 나가서 무엇으로 집을 지으면 좋을지 알아보렴. 저기 새 집이 있네. 새들아,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무엇으로 지은 거야? 우리 집? 삐야마 지푸라기로 짓지. 집을 지을 땐 지푸라기가 최고야. 푹신하고 따뜻하거든.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고? 좋았어. 고마워, 새들아. 뭐니? 얘들아, 너희들 지금 집을 짓는 거니? 오. 그래? 그런데 집은 어떻게 짓는 거야? 나뭇가지를 가지고 엮으면 돼. 이러면 물살이 거세도 떠내려가지 않아. 우와, 그럼 나도 나무로 집을 지어야겠다. 나도 그럼. 어? 어울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새 집을 짓고 있잖아. 꽃게가 그러는데 모래를 파면 집이 된대. 아우, 그거야 꽃게 얘기지. 아우, 어리야, 넌 양이잖아. 양은 모래 속에서 못 산다고. 왜 파고 있는 거야? 응, 토끼가 땅 속에 굴을 파면 따뜻한 집이 된대. 양은 땅 속에서도 살지 않는다고. 모래 속도 안 되고 땅 속도 안 되면 어떻게 집을 지으란 소리야?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하면 말이야.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데?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무거운 벽돌로 어떻게 혼자 집을 지으라는 거야? 어리야, 집을 아직도 다 못 지은 거야? 그까지 집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대충대충 지어. 벽돌로 집을 지으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금방 안 지어져. 그냥 잘 곳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무거운 벽돌로 집을 짓냐. 형, 나 집 짓는 것 좀 도와줘. 형들은 이미 집을 다 지었잖아. 네가 살 집은 네 힘으로 지어야지 왜 우리한테 도와달래? 우리 갈까? 안녕. 형, 잠깐만. 가지 말고 좀 도와줘. 벽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형. 아우! 이제 양산형을 시작해 볼까. 아, 지푸라기 집이라서 따뜻하고 아늑하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골목대장 늑대님이시지? 그런데요? 그런데요? 야, 넌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 집을 지었어?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알아 몰라? 이 스피 주인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의 스피인데! 이런 버릇없는 양을 봤나? 쓴맛을 보여줘야겠군! 살려줘! 늑대다, 늑대! 양 살려! 살려줘! 동생아, 큰일 났어!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 늑대가? 괜찮아, 형. 우리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 엄청 튼튼하거든. 쟤 아무리 늑대라도 못 들어올 거야. 정말 늑대가 못 들어올까? 그럼! 자,
아, 이깟 나무집쯤이야.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디로 가지? 아, 일단 어리한테 가보자. 어리가 집을 다 완성했어. 나도 모르겠다. 야, 저기 병가집이 보이는데. 어리가 집을 다 완성했어. 그럼 어서 들어가자. 어리야, 어리야. 정말 무슨 일이야? 어리야,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걱정 마 형들. 우리 집은 벽돌로 만들어서 튼튼하거든. 정말 튼튼할까? 저런 벽돌 집쯤이야. 예. 와자다다다다다다다. 뿅! 아! 아이고. 이 집은 제법 단단하군. 그렇다고 여기에서 물러나면 늑대님이 아니시지. 으이! 어? 그렇지. 저 굴뚝을 통해 들어가면 되겠구나. 각오해라, 요 얄미운 녀석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들어온다. 응. 자. 자자자자자. 살살자.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지? 아, 눈도 맵고. 아,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도 나는데. 양들이 혹시 고기를 구워 먹나? 응? 아, 아이고! 소리! 어리야, 네가 이 벽돌집을 지을 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네가 벽돌집 지을 때 대충대충 지으라고 한 말 사과할게. 괜찮아 형, 우리가 누구